남자! 예!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. 예, 이 실장입니다. 아, 너무 시청자 완전 지금 아니 지금 뭐야 분위기 탔어 지금 시청자. 그냥 그 말만 해도 그냥 웃겨. 분위기가 뭔가 확 살아나 시청자로 그냥 뭔가 파이팅 넘치지. 파이팅 있어. 일단 발음이 세잖아. 우리 까만 형은 항상 차형을 차경 차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방송 찍을 때는 안 나가. 아 이게 나가야 돼. 저만 발음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. 저만 꼬이는 게 아니에요. 얘도 꼬여요. 까만 형도. 시컹자 촬영. 촬영 시컹자. 아, 아무튼 오늘 550D. 네, 550D. M550D입니다. M550D. 내가 사실은 이 차를 내가 A7 내가 디젤이잖아. 3.0 디젤인데 나는 디젤 차를 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야. 그치. 이유는? 이유는 장거리를 많이 타니까. 아, 그렇지. 아무래도 연비랑 이런 걸 무시 못하지. 근데 이것도 무시를 못하는 거야. 그 연비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 장거리를 탔을 때 편했으면 좋겠고 차가 좀 잘 나갔으면 좋겠는 거야. 디젤차 치고도. 그치. 이 녀석하고 내가 A7하고 좀 고민을 좀 했었거든 사실은. 근데 당시에 이제 이게 A7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. 그치. 지금도 비싸지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차는 오늘 리뷰는 내가 굉장히 사고 싶었던 차를 이제 A7을 타는 오너 입장으로 리뷰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너 일단 차 타면 시트 포지션 많이 보잖아.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야 요새는 시트 포지션은 현대가 잘이야. 맞아. BM도 옛날에는 진짜 좋았는데 훨씬 안 나와. 다리에 맞추면 핸들이 멀고 핸들에 맞추면 다리가 짧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. 그리고 텔레스코픽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야. 근데 이 시트 포지션하고 이 기본 베이스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. 시트는 굉장히 낮게 설치가 돼. 다 낮게 깔을 수 있는데 이거 안 늘어. 좀 더 내려가고 더 나와야 돼. 그렇지. 시트 쿠션감 이거는 좋아. 이 방석이 우리 키 큰 사람들 앞으로 나오는 다리 사이즈 좀 이렇게 긴 사람들 있잖아. 이거 방석이 쭉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빠져나오고 요거는 좋고. 그 다음에 쿠션감은 만지는 느낌은 그래도 그냥 아주 말랑말랑한 것도 아니고 아주 딱딱하지도 않고 그냥 미디움이에요. 미디움? 미디움. 그리고 뒷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너 포지션에 맞추면은 내가 앉으면은 물이 무조건 100% 닿거든? 그러니까 차가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아. 실내가 그렇게 넓진 않아. 과거에 비해서 좀 넓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관 빵은 커졌는데 안에 사이즈는 쏘나타? 쏘나타보다 작지. 쏘나타보다도 작은 느낌. 훨씬 작지. 뒤에 네가 좋아하는 식으로 컵홀드. 그래 저거 좋아. 컵홀드 돼 있는데 문제는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어. 일단 외관은 M스럽게 나왔어. 난 솔직히 그것도 잘 모르겠어. M5도 내가 그때 깠던 게 M이라는 파워트레인에는 M이 잘 맞고 움직임도 M스러웠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내가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외관이 너무 얌전해졌지. 일반 차에다가 M 바디킷을 해도 따라할 수 없는 게 팬더였단 말이야. 그치. 와이드 팬더. 그러니까 그거가 없으니까 M스럽지가 않아. 그치. 그냥 솔직히 여러분 5시리즈 같아요. 그냥 5시리즈. 솔직히 그렇지 않냐? 그냥 5시리즈 상위 팀 같아요. 왜냐면 그렇지 뭐 어쨌든 M은 아니니까. 근데 이 계기판은 이거 M에서 봤던 거랑 비슷해. 그치. 그때 M5 탔을 때 요 모양으로 딱 됐었거든. 그리고 딱 RPM 거의 끝까지 왔을 때 에네르기파처럼 이렇게 그치? 빡 하다가 빡 했는데 그거는 없는 거 같아. 그리고 나도 이거 내 친구가 이거 차 이 M550D 요거 운영을 또 하거든 동호회. 그 친구가 운영자야. 이름이 빵태기야. 빵태기. 빵태기. 이름도 웃기지. 엊그저께 이제 리뷰하려고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지. 야 문제 있는 거 뭐뭐 있냐 그랬더니 바로 얘기를 해주더라고. 이렇게 적어줬어 나한테. 니디가 이거 봐봐.
자, 단점. 사이드월 편평비 타이어. 이게 사이드월이 너무 얇아서 승차감이. 아니, 편평비가 너무 얇아서 승차감도 별로 안 좋고 지가 타이어만 세 번 바꿨대. 터져가지고 휠도 찍히고. 그런 게 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주고. 그 다음에 오일도 먹음. 엔진오일 먹는다는 얘기. 엔진오일이 먹는데 그 차를 아예 환불을 받은 사람이 있대. 오일 먹는 것 때문에. 그거랑 뭐 되게 많았대. 뭐 가지고 장고장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. 아무튼 뭐 빵태기가 그랬어요.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. 무조건 다 덮어주죠. 빵태기. 빵태기가 말한 장점. 토크가 좋다. 토크가 77.4가 나온다. 요거 잠깐만 한번 살짝만 타볼게요. 길이 너무 좋아서. 지금은 일반 모드고 스포츠 모드는 아닙니다. 지금 언덕길인데 힘이 좋긴 좋아. 400마력이라고 하고 M이라는 게 붙어있고 그리고 수식어가 이제 쿼드 터보라는 게 또 달려있잖아. 그런 거에 달려있는 거에 비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야. 모자른 느낌이다. 그럼 이유가 뭘까? 터보를 4개나 달고 오히려 저 이거 전에 F10 M550D 때는 트라이터보였거든? 그때는 이제 소형 터빈 2개랑 큰 터빈 하나 이렇게 달려있었는데 얘는 지금 소형 터빈 2개에 큰 터빈 2개를 달아놨거든? 내 생각엔 터빈 사이즈가 좀 작아졌을 것 같아. 큰 터빈은 요거를 내가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. BMW 같은 경우에 엔진을 쓰는 방식은 어쨌든 직렬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. 직렬 6기통. 이건 이 녀석 같은 경우 인라인식으로 이제 직렬 6기통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 트라이터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쪽 3기통, 저쪽 3기통에 넣는 걸 두 놈을 모아서 한 놈으로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었어요. 근데 쿼드 터보는 어떤 방식이냐면 이쪽 한쪽에서 쫙 그 작은 놈이 하나가 딱 준비를 해요. 3기통에서 반대쪽에 3기통에서 이쪽 한 놈이 딱 준비를 해요. 준비를 해서 이 두 놈한테 아랫놈한테 큰 놈한테 딱 보내줘요. 그럼 이제 쿼드 터보 4개로 위쪽에서 밀어주는 놈이 저압으로 이 저압을 밀어주면서 고압 터빈으로 밀어주는 거예요. 원래 그 트윈 터보 방식이 작은 터빈 하나 큰 터빈 하나가 이렇게 해서 트윈 터보 방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저속에서도 힘을 좀 내주고 렉을 좀 없애는 이런 방식을 택하긴 하는데 어쨌든 쿼드 터보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을 두 개씩을 해가지고 힘을 더 써준다는 그런 방식인데 수식어는 좋아요. 쿼드 터보 이름도 멋지고. 자 직선 잠깐 나왔어. 한번 해볼게. 자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RPM 쓰는 구간이 적다 보니까 약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? 조로? 조로? 무슨 말인지 알아. 힘 좀 쓰려고 하는데! 힘 좀 쓰려고 하는데! 그렇지. 그렇지. 그런 박자인 거지, 지금. 힘은 있어요. 토크는 있는데,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쿼드 터보라 그래서, 저 RPM부터 뭐 풍부한 토크가 나온다고 했는데, 그러진 않아요. 이게 RPM이 3000대 딱 붙어야지 거기부터 힘을 쓰기 시작하는데, 근데 디젤이라, 5000에서 끝난단 말이에요, 이게. 그렇지. 그러니까 힘 딱 쓰려고 하는데 끝나고, 힘 딱 쓰려고 하는데 끝나고, 이런 상황인 거지, 지금. 뭐 장점은 있겠지. 뭐 디젤이니까 연비가 좀 잘 나올 거고. 너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혹시 연비 봤니? 연비 봤는데, 좀 길 좀 막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, 한 13km가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. 길 좀 많이 막혔어. 처음에 출발 때, 한교 쪽에서도 많이 막혔었고. 이게 이제 그 빵택이라는 친구가, 이게 아쉬웠던 거야. 이 출력이. 외부에서 매핑을 했어. 아, 매핑을 했어. 매핑을 해가지고 거기다 적어놨지. 매핑 시 489마력에 90토크. 와, 엄청 올라가네. 그러니까 어쨌든 봉인 걸어놓은 느낌이야 지금. 답답해. 맞아. 답답해. 그 말이 딱 맞네. 답답함. 진짜 답답해. 이 출력대를 차를 타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개솔린 모델에 이 정도의 출력을 타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실망이 굉장히 클 거야. 왜냐면 앞에 M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. 그치. 그래서 이 차도 보면은, OCDJ에 속해 있지, MN에 속해 있지 않거든. 그러니까. 그리고 여러분, 오늘, 이 시콩자 차주님께서, 일단 차주님, 감사드립니다. 차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협찬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,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오늘 이제 겨울이라, 윈터 타이어가. 윈터 타이어를 꽂아놔서, 조금은 아쉬운 리뷰가 되지 않나.
야 근데 너 오늘 좀 패션이 확실히 모델답게 딱 하고 왔다. 아 오늘 와이프가 하도 추리닝 입고 나가니까 뭐라고 해가지고 아 추리닝 입고 나가서 멋있게 하고 가라고? 어 멋있게 입고 나가라고. 입었는데 박시하게 나온 건데 이렇게 딱 타이트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살을 더 빼야 돼? 살을 체중이 많이 나가서. 아니 사실 오늘 이거 옷도 사실 내가 물어보려고 했거든. 내가 재수씨가 얘기했다고 하면은 아 알라는데 네가 입고 왔다 하니까 아 뭐 두더기로 걸치고 한다 했어. 아 뭐 두더기로 걸치고 한다 했어. 네? 이 옷이 좀 오래되긴 했어. 아 근데 약간 빈티지한 느낌은 나. 간지는 나 부재 필이야. 자 그러면 일단 차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일단 코너 오픈은 어떤 것 같아? 세게 밟아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 스티어링 하는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좀 경쾌한 편인 것 같아. 얘네도 지금 강조하는 게 G30 때부터 이제 액티브 스티어링 해가지고 후륜 조향이랑 같이 해가지고 되게 안정적인 핸들링을 보여준다고 하거든. 우리나라가 차선이 좁고 유턴할 때 훨씬 유리하다고 하더라고. 60km 전에 60km 전에서만 그치. 되네요. 60 이후부터는 디아가 딱 고정돼서 이제 돌아가는 느낌. 같이 돌아가는 타입은 아닌 걸로. 530D 때는 이거보다 60km에서 더 느껴졌었거든요. 어... 그 이유는 서스펜션 세팅이 530D가 좀 더 불러요, 이거보다. 그치. 그래서 더 이런 느낌이 나는데 얘는 530D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느낌이 나네요. 그 느낌 때문에. 그래도 M 서스펜션이 들어갔으니까. 근데 차량 가격이 1억 2천. 1억 2천인데 이 차를 외국에서는 이제 550i가 있거든, 가솔린. 그 차랑 비교를 했는데 장점은 딱 하나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출력이 이 출력이 답답한 건 아니에요. 근데 이 400마력대의 기준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가솔린 400마력대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좀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거지. 그치. 이 400마력대가 실망스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네, 그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차 무게가 거의 2톤이야. 근데 그건 있다. 근데 이 무게가 좀 무겁잖아. 근데 잘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는다. 생각보다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근데 뭔가 답답함은 있어. 조금 달려보게. 지금 길이 너무 재밌어. 좀 좋아. 이하에서는 살짝 뒤가 돌아가는 느낌이 나네. 노면도 안 좋고 타이어가 좀 미끄러워서. 그래도 좀 짧은 턴 타는데 재미가 좀 있네. 쇼터에서 재미가 느껴져. 네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건 얘기해줘야 돼. 네가 재밌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야. 그렇지. 생각하는 것보다 뒤에가 좀 많이 털려요, 여러분. 출력이 토크가 있다 보니까 아주 불안하게 털리진 않는데 일단 털리긴 털려 뒤에가. 그건 이제 뭐 타이어 영향일 수 있고. 지금 내 느낌으로는 타이어 영향이 좀 큰 것 같아. 한 번 더 이제 반대 넘어가면서 한 번 더 타볼게. 어필로. 방금 전까지는 다운힐이었습니다. 스포츠 드라이빙에 좀 적화되는 그리고 승차감으로 느낌으로는 굉장히 로드에서 타기에 이 정도면은 딱 좋다.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고속도로 타고 오거나 들어올 때 요소를 넘을 때도 그렇고 뒷자리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승차감이 나쁘진 않아. 좋았어. 나는 오히려 다 수긍할 정도고 그게 뭐 딱딱 튀지도 않고 일반 도로에서 안 좋은 길에서도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. 우리가 수긍이 돼요. 그래서
이런 거지. 너처럼 젊은 아빠 가끔 달리고 싶어. 그치. 그런 부분은 된다는 거지. 그리고 장거리를 많이 뛰어. 장거리 많이 뛰니까 연비도 생각해야 되고. 이 차가 아주 좋고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내 차랑은 바꾸고 싶다. 아, 네 차랑은. 이 패들시프트로 바꾸는 재미가 있어. 그러니까 그 재미가 있다 보니까 가끔 달리고 싶을 때 이렇게 평소에는 그냥 편하게 가족들이랑 타다가 이런 식으로 와인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건 좋네. 장점이, 이건 장점이 있어요. 그치. 오늘 하루 종일 깠는데 이 재미는 좀 있어요, 확실히. 아, 근데 아, 나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많아. 에이세븐이 훨씬 예뻐. 그치. 디자인은 다 호불호인데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F10보다 이뻐졌다고 생각을 하거든. 개인적으로는. 근데 밋밋한 감은 아직도 밋밋해. 그리고 아까 브레이크 봤어? 차에서? 제동은 잘 돼. 제동은 잘 돼? 제동은 잘 되는데. 제동은 잘 되는데 지금 타이어가 윈터라서. 윈터라서 좀 타이어 때문에 안 서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제동 자체는 잘 됩니다. 제동 자체는 잘 되고. 또 시콩 잡은 가면서 시콩 잡은 질문들을 받고 가자고. 오케이. 디젤 끝판왕 등장이네요. 아우디 A7 55 TDI 꽈트로와 비교도 다뤘으면 합니다. 후륜 기반 사륜, 전륜 기반 사륜. 안전에 관련된 사륜으로는 뭐 비슷비슷하다고 치면은 스포츠성의 사륜으로만 얘기하면 이 녀석 훨씬 좋아. 그리고 디젤 모델인데 무게 배분은 어떤가요? 탔을 때 밸런스는 좋은 편인가요? 밸런스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아, 밸런스 좋은 편이고요. 기본적으로 BMW가 가지고 있는 그 걔네들이 원하는 그 추구하는 세팅, 밸런스 세팅이 있는데 BM에서만 하니까 최대한 뒤로 좋아하니까 그러므로 위해서 실내 공간은 좁아들고. 그렇지. 그래서 어쨌든 움직임이나 이런 밸런스는 뭐 디젤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긴 해요. 근데 이게 물론 서킷을 아직 타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립니다. 530D랑 M550D 비교시 확연하게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. 거의 비슷한데 힘이 일단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서스펜션. 서스펜션. 네, 530D는 좀 무른 편이었으나 이거는 아주 좀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. 일단 공도에서는요. 서킷에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려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F10 트리플 터보에서 G30 쿼드 터보로 했는데 어떻게 느낌이 달렸는지 궁금합니다. 그 터보 렉이 확실히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인데 사라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디젤 특유의 그 약간 딜레이 타임을 갖고 하는 거는 있기는 있어요. 근데 그래도 그게 좀 현저히 많이 짧아졌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 2.0 디젤 타면은 악셀 딱 밟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게 굉장히 짧아요. 그래도 보면은 이렇게 바로 딱 오죠. 시청자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서킷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. 시공자 여러분, 이따 뵙겠습니다. 시공자, 예.